미스트롯 시즌 3 1대1 라이벌 매치 첫 번째 대결을 펼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사이다 보컬 천가연, 후공자 포커스 보이스 김나율. 어서 오세요. 그렇죠. 여전사 같아. 여전사. 1차전에서 두 분의 점수는 김나율씨가 1019점, 천가연씨가 1018점이었습니다. 네, 1점 차지만 1차전 성적만 두고 결과를 낸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의 걸쳐있어. 11-12이면은 아 잘해야 되네. 1점 차지만 고음 최강자들의 대결입니다. 둘 중에 누가 탑10 안에 들면서 살아남을지. 선공자 천가연 씨가 부를 노래는 하춘화의 날 버린 남자입니다. 와, 이 노래는 질르는 노래가 아닌데. 의외인데. 이렇게 밝은 곡, 곡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이분 단독으로. 이것도 새로운 도전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빽빽이를 좀 버리고 전혀 보지 못했던 색다른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원하게 이게 시원해.
아, 노래가 맛있다. 천가연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후공자 김나열 씨 차례입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십시오. 현재 11위 김나율 씨가 부를 노래는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야, 센 노래다. 이거는 노래가 지치면 안 되는 노래. 누나 너 컨디션 좋을 때 부른대 이거. 화이팅! 현재 11위 김나율 씨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잘해야 될 텐데. 어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결승 목표로 마지막처럼 열심히 무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복하고 몸을 넣어도 희네 몸에 그 안에서 흘렀네. 동그라미 돌더라도 하니까 너희네 금을 좋고 금에 좋아 어이에도 가야겠네. 어이하니 돌을 쏘냐 흘러 흘러 세월 가득 내 푸름도 한때인 걸 돌더라도 가야겠네 내 꿈 찾아 가야겠네. 아 좋다. 와. 발만 돌아 발 밑에 그 동그라미 소복하고 몸 흘러도 희네 몸에 그 안에서 흘렀네. 동그라미 돌더라도 하니 가면 너희네 금을 쳐고 금에 좋아 어이에도 가야겠네. 산 넘어 돌고 돌아가는 길에 뱅글뱅글 돌더라도 허무이 아니 돌을 쏘냐 흘러 흘러 세월 가득 내 푸름도 한때인 걸 돌더라도 가야겠네 내 꿈 찾아 가야겠네.
가야겠네 수빈이야. 김나율 씨 무대가 끝났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창이었습니다. 자, 천가연 씨도 이제 무대 중앙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마스터분들과 관객 여러분들 점수 주시겠습니다. 천가연, 김나율. 아, 자, 이제 어렵다. 뭘로 가? 여러분, 이걸로 했잖아. 사이다 보컬 천가연, 폭포스 보이스 김나율. 마음에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마스터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점수 주시면 되고요. 관객 여러분들은 1점씩 모두 300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마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떨지. 자, 진성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천가연 씨는 즐거운 모습으로 지방에 어디 행사에서 정말 즐겁게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발라드 가수를 처음에 스타트로 이렇게 끊으셔서 그런지 사실 트로트에서 비브라토 어떤 구사력이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은 사실 아직은 정확히 조금은 좀 미달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소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 노래 장르를 조금만 더 연마하시면은 몇 배의 그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김나율 씨는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완숙미도 있고. 예. 그래서 아 저분이 저렇게 노래를 잘했던 분인가? 제가 되게 새삼스럽게도 느꼈거든요. 넘어 돌고 돌아가는 길에 뱅글뱅글 돌더라도 허위함이 돌을 쏘냐 꿈을 좋고 꿈에 좋아 어디에도 가야겠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꼭 목표한 바에 거기 도달해서 계속 좀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천가연 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메레온이에요. 목소리를 가지고 노세요. 파워를 줄 때는 파워를 주고 지금같이 완전히 그냥 그 메이저 트로트는 갖다가 굉장히 목소리를 가볍게 해서 비음으로 딱 내시는 그 뭐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정말 노래에 따라서 발성하는 곳이 다 틀려서 온몸이 악기로 보여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나율 씨의 돌고 돌아가는 길은 제가 만약에 이 노래를 불렀으면 ABC를 조금 나눠서 목소리를 조금 다르게 불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산 너머너머를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이 노래 알고 있기에는 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토바이가 몇 대는 지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을 쭉 빼고 불러서 아 머리를 썼구나. 호흡이 달릴까봐 여기서 힘을 좀 빼고 시작을 하는구나.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모든 산을 그렇게 힘을 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연자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건 산이 굉장히 여러 번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산을 힘을 빼서 한 번쯤은 좀 질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들었어요. 산 너머 너머 돌고 돌아 산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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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아가는 길에 산 너머 너머 돌고 돌아가는 길에 뱅글뱅글. 우리 그 가연 씨 같은 경우가 목소리가 굉장히 그 고양이 소리처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소리가 어찌 보면 그러면 뾰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기교를 너무 많이 넣으면 그게 다른 분들이랑 같은 양의 기교를 같은 부분에 넣어도 더 많이 들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너구 배구를 조금 더 유연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가연 씨가 좀 이렇게 호소력이
든 그런 슬로우 곡을 부를 때 매력을 훨씬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맞아. 오늘 무대가 잘 못했다가 아니라 선가연의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의 아쉬움이 좀 있었던 네, 그런 무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스터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들어. 선가연, 김나율 1차전에 예, 아슬아슬하게 11등과 12등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10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선가연이냐 김나율이냐 과연 마스터분들의 점수 누가 더 많습니까? 아우 어떡해. 아유 못 보겠어. 1100점 만점. 1차전에서는 김나율이 1점 앞서고 있었습니다만 김나율이 여전히 앞서갑니까? 선가연이 뒤집습니까? 아 못 봐. 아 되게 쫄깃하게. 과연 몇 점인가요? 2차전 결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자 12연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 너무 결과 확인합니다. 와 결과는 와 결과는 선가연 1010 김나율 1032. 예. 야,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김나율과 천가연의 차이는 조금 벌어졌고 관객 여러분들의 점수에 따라서 예, 10위 안으로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네, 물론 천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스터분들 개별적으로 어떻게 주셨을까요? 확인합니다. 자 천가연 씨 최고점은 김연자 씨가 주셨고요. 김나율 씨 최고점은 진섬 씨가 주셨습니다. 1032대 1010점입니다. 자, 아주 절박한 두 분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했다. 10등 안에 들어와야 될 텐데요. 예. 후련하겠다 그죠? 들어와야 될 텐데요. 아, 끝나기 속 시원해야 되는데 아쉬우면 안 돼. 언니 같이 탑텐 가야죠. 가고 싶지. 무조건 가죠. 가죠. 아, 제발 뒤집어줘라. 와.